자, 시작하겠습니다. 읽고 뜻. 스낵 간식. 스낵 간식이죠. 스네이크 아니고요. 스낵. 그러니까 뱀을 또 간식으로 드시지 마세요. 뱀은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게. 스네이크 이렇게 생겼죠. 이건 뱀이죠. 오케이. 계속. 규칙적. 아 규칙. 일단 발음은 나도 공부할 때 들으면서 해.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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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규칙적인 보통이 말이죠. 규칙적인 보통이. Regular. Regular size 이런 거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까? 네. Regular size 피자 같은 거에 R size, regular 아, 네. size, 들어봤어요. 보통 사이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Regular. 보통의 규칙적인. 그렇습니까? 그러면 regularly는 뭘까? regularly 규칙적 지금 무슨 시에 뭐 붙인 거야? 어떤 시에 ly에 붙이면 무슨 시 되지? 어찌 시 되지? 그쵸, 어찌 시 되지? 그럼 뭐겠어? regularly 뜻이 뭐겠어? 어찌 규칙적으로 그렇습니까? 규칙적으로 regularly regular regular 규칙적인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ll around 사방에 사방에 많이 all around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all around 사방에 자 지우야 언니 오늘 뭐 늦을 일 있어 모른다 나는 언니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포 가득 찬 배부른. 포.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배가 부른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배가 부른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뭐겠어요? 몰라요? 아, hungry. hungry. 아, 뭐라 했지? 됐습니까? 네. 배가 부른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이 hungry죠. 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 time 뜻이 좀 가물가물하다 on time 그 시간에 어? 그 시간에 제 시간에 on time 어? on time 오케이 그러면 you should come here on time 뭐겠어요? 여기에 제 시간에 와야만 한다 그렇죠? 넌 여기에 시간 맞춰 와야만 돼. You should come here on time. 어? On tim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ake 꺼내주고요. 그다음에 take a break. Take a break. 휴식을 취. 그렇죠. 쉬다. Take a break. Break. Take a break. 쉬다. Take a break. 우리 같이 좀 쉽시다는 뭐예요? Take a break 하면 되겠죠. 아, 우리 같이 좀 쉽시다. Let's take a break. 됐습니다. Take a break. 계속해서 그렇죠. Tongue, 혀. 통구이 아니고요. Tongue. Tongue, 혀죠. Tongue. Tongue. 됐습니다. 뭐 이유는 무슨 뭐지? 통구, 통구, and taste. 됐습니다. 다같이 we use tongues. We use tongues to speak and taste. To speak and tast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답니까? 우리 사용한다. 그렇죠, 뭘 사용한답니까? 혀를. 왜 사용한답니까? 말하거나 뭐 맛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하거나 또는 맛을 보기 위해 혀를 사용합니다. We use tongues to speak and taste. 자, tongue.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구나. 모르겠다. 뭐죠? 뭔? 아, 그 오래 걸리... 그... 오래...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이죠. For too long. 자, for three days가 뭐예요? For three days. 그렇죠. 3일 동안이죠. 그러니까 for too long은 너무 오래란 말 앞에 for가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이죠. 너무 오랫동안. For too long. For too long. For too long.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Roger, I'm sorry. I'm sorry. I made you wait for too long. I made you wait for too long. 어떡해요? 미안하세요. 왜 미안하네요?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그렇죠. 내가 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I made you wait for too long. 됐을까? 다 같이 I made you wait. I made you wait for too long. For too long. 됐을까? For too long.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Therefore. 뭐죠? 볼까요? 그럼으로. 그렇죠. 와, 그럼. Therefore. 왜요? 오늘 시험 치는 몰랐다. Therefore. 모를 수도 있죠. 뭐 한두 단어. 그렇지? 그럼으로. Therefore.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okay, it's hot. It's hot. Therefore. Therefore. We shoul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We shoul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어떻다? 너무 덥다. 덥다. 그럼으로 우리는 에어컨을 켜야만 한다. 지금 더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뛰어오느라고 덥지 않아? 괜찮아, 버티만해. Are you okay? 오케이. Okay. Therefore. Therefore.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ask 일, 임무 task 학습 과정 일을 tas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ask 뭐 그러면 Reading this thick book is a hard task. Reading this thick book is a hard task.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은 힘든 학습 과제다 이다 이 말이고. 다시 Reading this thick book is a hard task. Reading this thick book is a hard task. 학교 선생님이 자 뭐 이런 책 가득 주면서 이거 주말 동안 읽어서 독후 감성 문제 줄에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모하겠죠, 애들 막 모여가지고. 이만한 책. 이건 개가요? 너무 심해. 오베가. 네, 그럼 얘는 뭐죠? Tired. 피곤하죠. Tired. Tired. 그러면 tired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떤 걸 느끼는 거야? 어떤 걸 느끼는 거야? 그렇죠. 이 형태가 있다는 건 원래 형태의 모두 있다는 얘기야. Tired도 있단 말이야. 물론 자동차 타이어라는 뜻도 있지만 얘 뜻은 피곤하게 하다? 그렇죠. 피곤하게 하다였죠. 그럼 피곤하게 하다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피곤하게 하는 면이 뭐예요? Tiring. 그렇습니다. 그럼 Tiring Task가 뭐예요? Tiring Task. 피곤하게 만드는 일. 그렇습니다. 피곤한 일이죠. 피곤한 일. 일이 막 피곤해하죠? 아니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곤한 일. Tiring task 때문에 I am tired 하는 거고.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고? Tip. 충고, 조언 이런 뜻이죠. Tip.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리고 하다시도로 쓰이는 거. Tip.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지. How much should I tip for this service? How much should I tip for this service? 오케이, okay, 뭔 소리예요? 얼마나 그렇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수고료를 지불해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How much should I tip for this service? How much should I tip for this service? Tip.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까? 무슨 뜻? 빌, 세금을 내다. 그렇죠, 세금. 또는 세금을 내다, 고지서 이렇게 뭐? Bill. Bill.
백은 됐습니다. 하다진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에요. 청구서. 여러분들 이제 우편함에 친구들로부터 온 반가운 편지가 늘 있죠? 아니요. 우편함에 집에 갈 때 이제 우편함 뒤져보면 옛날에 전학 간 친구한테 편지 와 있고 그렇죠?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은 뭐만 잔뜩 들어있어? 그냥 카드. 빌만 잔뜩 들어있죠. 빌이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또 빌도 또 우편함으로 잘 안 오죠? 네, 휴대폰으로. 그렇죠, 휴대폰으로 막. 우편함이 이제 없어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카드값 날라오고 그래? 아니요. 좀 매달 날라오고. 엄마한테. 그니까? 지미 한 달에 얼마씩 나와, 카드값? 응? 아직 안 나오죠. 벌써 나오면 큰일 나죠. 그니까? 한 달에 얼마 좀 나올 것 같아, 지미 나중에 이제. 올해 스무 살 되면 얼마씩 쓸까? 아, 200만 원. 200만 원? 얘는 자꾸 좀 깎아내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지미 얼마 안 쓰는데. 승민이 너는 한 달에 얼마 준다 할 거야? 20만 원 쓰지 않냐? 당진을 해가지고 20만 원? 밥 먹는데 한 20만 원 써요. 나 그렇게 안 먹는데? 오케이. 형님이 살이 많이 쪘겠네요. 빌은 새 불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고? Delicious. 뜻은? 맛있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뜻이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Tasty. 다 있어. Tasty. meal. meal은 뭐죠? 식사. 식사죠, 식사. meal. 오케이, 그럼 맛있는 식사는 뭐예요? delicious meal. delicious meal. tasty meal. 하면 되겠죠. 자. 오케이, 그건 그렇고. 다행이다. 네. 네. 네, 오늘 끊어 읽기 하고 통문장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읽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Avoid screen time. Avoid screen time.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Your brain gets too excited. Your brain gets too excited.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They contain caffeine. They contain caffeine.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Well, okay, 그래서 here are some tips 하면 되겠네요. Here are some tips. 그래서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그다음에 누가 뭐 한다? Some tips가 있다. Tips는 tips인데 어떤 tips예요? For a good night's sleep.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 밤잠을 위한 몇 가지 충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부터 이 얘기 할게요. 라고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표현이 알죠. 글의 내용이 뭐겠다. 여기 몇 가지 충고가 있다. Here are some tips. Tips는 tips인데 충고는 충고인데 어떤 good night sleep을 위한 그러니까 좋은 밤잠을 위한 몇 가지 충고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이 나오죠. 뭐 해라. Avoid 해라. What? 무엇을? Screen time. 그러니까 avoid 하세요. 뭘 avoid 할까요? Screen time을. Screen time을 좀 피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잘 가세요. If you use 한다면 If you use 한다면 What? 무엇을? Your computer or cell phone을. 그러니까 언제가 보이죠? 언제? 언제? Near bedtime에. If you use 하신다면요. 뭘요? Your computer or cell phone을요. 언제요? Near bedtime에. 그래서 누가? 나가. Your brain이 뭐한다? Gets too excited. 그렇죠. 너에 대해는 너무 흥분된다. 그러니까 if you use your computer cell phone in that time, your brain gets too excited.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켜가지고 있죠? 그렇죠. 힐링 음악 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됐습니까? 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희가
No way, maybe. Senimi jawasin. Senimi, senimi. 네, 네. 아, 아닙니다. 뭐 문제 있나? 아, 이게 연속이야. 아, 그럼 이거 듣고 우리 잘했지.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이런 거 들으세요? 평소에? 네. 평소에 내가 잘 듣는 거? 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여기 선생님 잡네요. 이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저작권 때문에 계속 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avoid 해라. 뭘요? Screen time은 if you use your computer cell phone 한다면 언제 your bad time 하게 된다면 your brain이 어떤 상태가 된다? Gets too excited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해라 하지 마라 막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음용문. 그래서 뭐 해라? Don't watch 해라. 무엇을? Scary movies. Or 또는 뭐 하지 마라? Don't play 해라. 무엇을? Video games를. Don't watch 하세요. 뭘요? What? Scary movies. 또는 뭐 하지 말까요? Don't play 해라. What? 무엇을요? Video games를.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your brain이 뭐 한다? becomes too active 한다. 이런 짓 하면 이 말도 watch scary movies 하거나 play video games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돼 버린다? your brain이 becomes too active해지니까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지 마. 또 뭐 하지 말라가 되게 많네. 책이 여러분들 엄마 같아요. 그쵸? 우리 엄마 같은데.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지 말아요? Don't drink 하라. 무엇을 쏟아를. 또는 뭐 해라. 그렇죠. Don't 같은 것도 그래서 Don't eat 해라. 무엇을 초콜릿을. 언제 close to bedtime에는 near bedtime에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막 커피 마시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 여러분도 커피 마셔 봤어요? 자기는 못 봤다. 어때요? 먹고 나서 잠이 잘 오는가요? 네. 그렇죠? 너무 잘 와요. 여러분들은 있어. 그렇습니까? 네? 네? 내가 아니, 발달이 덜 돼가지고. 그렇죠? 뭐가 자극이 와도 이게 뭔 자극이야? 난 모르겠다. 버티는.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막 핫식스 막 한 번에 막 몇 개씩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 네. 또 죽어요. 핫식스. 핫식스. 에너지 링크. 일단 뭐 보면 여러분들 뭐 위에 아 너는 아직 모르겠고 뭐 언니 막 시험 공부한다고 막 핫식스 하고 먹고 막 그런 짓 안 하죠. 다행이다. 있습니까? 그냥 자요. 그냥 잔다. 짱이짱. 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뭐 이런 거. 엄마가 시험 못 봐서 인간이 아니었어. 사람이 정상이야. 사람이 정상이야. 100점 맞는다. 그래서 피모가 몇 점 맞아? 99.9점 맞아야 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가 뭐이래? 누가 뭐 they contain caffeine인데요. 누가 뭐 한다? they가 contain한다. 무엇을? caffeine을. 그 다음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누가 뭐 한대요? caffeine will keep 할 것이다. 누구를? you를. 어떤 상태로? awake한 상태로.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가보도록 하지요. 근데 이게 뭐야? 무슨 사진이야? 하늘 찍은 거 아니에요? 해골 같은 거 아니에요? 해골인 거 같아요. 해골이지 뭐. 네. 그렇죠. 이거 뭐야? 해골이네, 이거. 해골이네. 여기 눈 있고. 눈 뚫려 있고. 눈 뚫려 있고. 미안하다. 아, 이게 지금 이게 프로젝터고 여기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어? 오케이, 저게 뭔데? 나만 보이는 거야. 오케이. 네.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송빈아, 네. 뭐라고 쓸까?
여기에 거기 여기 여기에는 약간의 도움말이 있다. 밥 제작에 도와주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요거 보고 요거 옆에 먼저 할 수 있겠어요?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뭐 이런 뜻은 맞죠, 그렇죠? 이런 뜻이 네. 틀리진 않았어. 근데 내가 묻는 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떠오르겠냐고. 아니요. 안 되겠어? 그럼 좀 어떻게 고쳐줄까? 좋은 잠을 자게 해주는 자원자원 위에? 오케이,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할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좋은 밤잠을 위한 몇 가지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할까? 좋은 말로 할까? 네. 아니면 요렇게 할까? 들 네. 이것도? 자,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이거 좀 뭐야? 비켜. 이거 너무 아파.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다 같이 하면 되겠죠? 뭐 해라? 뭐 해라? 무엇을? 화해보는 시간. 그렇죠. 오케이, 화해보는 시간을 피하세요. Avoid screen time. 네. 그 다음에 지인아, 이거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유. 잘 했죠, 그렇죠? 이거 뜻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옆에 문장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어떻게 할까? 만약에 너가 그렇죠. 만약 네가 사용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사용한다면 그러면 뭐 할까? 너의 컴퓨터나 그렇죠. 이거 넣어주는 게 있겠죠. 너의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하고 그 다음에 near bedtime 어떻게 물론 이런 뜻이긴 한데 잠자는 시간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잘 시간 근처라는 얘기는 잘 때 다 돼서 이 말이죠. 잘 때가 다 돼서 누가 너에게는 너무 그렇죠. 너무란 말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사용한다면 무엇을 your computer or cell phone 언제 near bedtime 누가 your brain will catch 미안 your brain catch to excited 성공될 것이다 하면 좀 이상하네요. 미리 들어갈 것 같으니까 미리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만약 네가 사용한다면 if you use 무엇을 your computer or cell phone 왜 이러고 your cell phone 언제 near bedtime 누가 your brain can you get to excited 이거 빠뜨리고 있나? 알았어. 맞죠? If you use your cell phone, I come to your cell phone near bedtime, your brain gets too excited.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다 같이 하면 되겠네. Don't watch. 뭐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그렇죠. 보지 말아라. 무엇을? 무서운 영화를. 무서운 영화를. 또는 여기는 don't가 없지만 하지 말아라. 무엇을? 비디오 게임들.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문인데요. 그래서 보지 마세요. Don't watch. Don't watch. 무엇을? Scary movies. Scary movies. Or video game. Play video games.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같이 하면 되겠네. 누가? 너의 Your brain. 너의 뇌가 becomes too active. 너무 활발해진다. Your brain gets too active. 그러니까, okay, 그래서 누가? Your brain. Your brain. 뭐 한다? Becomes too active. Excited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don't drink. 뭐 하지 마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 무엇을 쏘라. 탄산음료를. 초콜릿. 초콜릿.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무엇을? 초콜릿. 언제? 장사 시험 가까이. 가까이. 표라 돼 있어요. 네. Thank you. 그래서 마시지 마세요. Don't drink. 무엇을 쏟아. Or don't eat chocolate. 언제? Close to bedtime. 가까이. 가까이. 그다음에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베이가 뭐한다? 컨테인한다. 그들이 뭐하고 있다? 컨테인 뭐할까? 들어있다가? 카페인이 들어있다. 네, 그럼 컨테인의 느낌 살려서 그들이 뭐한다? 포함한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카페인. 카페인 세니까 필요하겠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카페인 뭐 스톤이 넣어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 완전 will keep 뭐 할 것이다? 유지. 그렇죠. 유지시킬 것이다. 누구를? 너와 깨어있도록. awake. 어떤 상태로? 깨어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잘했어요. 하고요. 나도 가지고 놀아보면 되겠네요. 좋아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잘 자기 위한 몇 가지 좋은 말들이 있다. Here are some tips for good night's sleep. 뭐라고요? Here are some tips for good night's sleep. Here are some tips for good night's sleep.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뭐가 있다라고 인트로덕션 하는 거예요. 네.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그래서 화면 보는 시간을 좀 피하세요. Avoid screen time. 그렇죠. Avoid screen time. 그래서 만약 네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잘 시간 다 돼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너에 대한 너무 없는데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Your brain gets too excited. Your brain gets too excited. Your brain gets too excited.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your brain gets too excited. 뭐, near bedtime 해도 close to bedtime 해도 다 똑같은 뜻이고요.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your brain gets too excited. 그래서 무서운 영화를 보지 말고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도 하지 마세요.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Don't watch scary movies or don't play video games. Don't 생각해도 됐었죠.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그럼 don't 써도 돼요?
Yes, don't look at the schedule or don't play. But don't watch scary movies or don't play video games. Okay. 너의 뇌가 너무 활발해져.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Becomes 대신 뭐 써도 되죠? Gets 써도 되죠. 그렇죠. Your brain gets too active.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그래서 탄산음료 okay, 마시지 말고 초콜릿도 먹지 마. 잘 시간 가까이에는 don't drink soda or don't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두 번째 don't를 생략할 수 있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뭐 소다나 초콜릿이나 소다나 초콜릿은 카페인을 가지고 있어요. They contain caffeine.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그렇죠.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나같이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They contain caffeine.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Caffeine. They contain caffeine.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Caffeine. 네, 그래서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골라라. 그래서 1번은 뭐 하고 있어요? 무서운. 그렇죠. 스케리 무비를 보고 있죠. 그렇죠. 애정 하고 있는 행동 영어로 하면 watch a scary movie 하고 있죠. 무비는 아니고 한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요. 그렇죠.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니까, 예,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는 말이에요. 이건 적절하니까 동그라미 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은 뭐 하고 있어요? Play video game. Let's play a video game.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 하고 있어요? 물 마시고 있어요. 조용하면, drink a glass of milk 하고 있죠. 이거는 적절한지 아는 행동이에요. 적절한 행동이에요. 적절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답은 3번. 자, 여기 동그라미는 또 이상하네. 1, 2번. 그 다음에 have something inside 하고 있어요. Have something inside. Okay. Have 뭐 한대요? 가지. 갖고 있대요. 뭐를 갖고 있대요? Some, 뭔가를 어디에? 그렇죠. 안에. 내부에, 안에. 맞죠.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같은 말이 뭐예요? 한 단어로? 카페? 컨테인. 그렇죠. 컨테인. 자, 컨테인. 안에 뭘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본문에는 something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카페인 있었죠. 자, 내부에 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키 스트럭처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랍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가 뭐다? Be careful. 그 다음에 충분한 잠을 가지세요. Get enough sleep. 언제? Tonight. 그러면 careful의 뜻은 뭐예요? 조심해라. 뭐뭐 해라?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이 뜻이죠. 그쵸?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형용사.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고 싶을 때는 뭘 써야 된다? Be careful. 조용히 해라가 뭐예요? 조용히 해라. Be quiet. Quiet의 뜻이 뭐예요? 조용한. 그렇죠. 조용한. 이란 뜻의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려니까 여기다가 be를 넣어야지 조용히 하세요가 되는 거죠. 하다시 만들어줘야지 하다시가 돼야 무슨 문 된다? 하다시 돼야 명령문이 된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그냥 쓰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be가 없는 이유도 get이 뭡니까? get이 뭡니까? 일반 동사니까. 가지다. 이런 뜻이죠. get. 가지세요. 뭐를? enough한 sleep을. enough는 충분하냐? 충분히야? 그렇죠. 그럼 get enough sleep하고 똑같은 말은 충분히 자라. 해도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럼 get enough sleep하고 똑같은 말은 뭐예요? sleep enough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죠? sleep 여기서 sleep은 잠인데 여기서 sleep은 뭐예요? 자다. 그럼 얘는 어떤 자다야? 어찌 자다야? 충분한 자다야? 충분히 자다야? 충분히 자다. 됐습니다. get enough sleep이나 sleep enough 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마라 할 땐 don't be은 don't 뒤에 동사 원형하면 된다. 그래서 late의 뜻이 뭐예요? 늦죠. 늦다예요? 아, 늦죠. 늦은이죠. 그러니까 늦지 마세요 하려니까 don't be late 이런 말이죠. Don't be late. 됐습니다. 시끄러운이 뭐예요? 시끄러운. Noisy. 그럼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뭐겠어요? Don't be noisy. Don't be noisy 하면 시끄럽게 하지 말거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터치의 뜻은 뭐예요? 만지다. 만지다. 무슨 시예요?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지지 마세요 할 때는 don't be touch 하면 이번엔 또 틀린 거예요. Don't touch. 무엇을? 가방은. 무엇을 사용해요? Which sharp things. 아? 그래서 지금 풀어봅니다. 긴장해서 할 만한 말. 내가 옷에 할 거 다 줬지? 옷에 해왔어? 사고 있어?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 이거는 내 스타트. 언니. 저거 반출인 것 같다. 다 했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 Write down just the important words. 네, 뜻은 뭐였어요? 적어라. 그렇죠. 적어두어라. 무엇만. 그렇죠. 중요한 단어만을 말고 just the important words만을 적어두어라. 다 적지 말고 중요한 것만 적어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겠어요? Don't watch scary movies late at night. 그래서 무서운 영화 보지 마라. 언제? 밤늦게. 밤늦게. Late at night. 그 다음에 son. 아들아 라고 부른 거죠. 여기 쉼표가 있는 건. 아들아. 뭐예요? Don't talk too much at the table. 그러니까 여기 이거 안 만들어봤자 he가 아니고 이거는 아들아인데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you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명령문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you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you죠. 그러니까 여긴 doesn't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들아 너는 이 말이죠. 아들아 너는 don't talk too much at the table. 밥 먹을 때 너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무엇을 비디오 게임을 뭐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지 마라 Don't play video game 그냥 풍선 안에 공기를 불어 넣으라고 되는데요 어디에 Blow in 칼질부터 하자고요 칼질부터 누가 아. 어디에 공기 안에 풍선 안에 무엇을 공기에 뭐해라 불어 넣어라 불어 넣어라 무엇을 어디에 이 순서로 얘기하죠? 그리고 blow air into the balloon 그렇죠. blow 하세요. 무엇을 what을요? air를 어디다가 into the balloon. 자, blow air into the balloon.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시간 근처에는 상상 구별을 맞추지 말아라. 언제? 잠자리에 들 시간을 마시지 마라 뭘요? 탄산음료를 언제요? 이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 Don't drink soda near bedtim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여기요. 오! 아프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하나 찍지 않으면 안 돼.